오늘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의 날로 하루 쉬어갑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 안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시그널들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미국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인플레 2%, 그 목표치를 먼저 달성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5월 CPI를 확인해 보니까 물가가 2%까지 내려간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캐나다와 유럽연합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영국의 5월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3% 비해서 둔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영국 중앙은행이 앞서서 금리나 조건으로 내걸었던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보다도 물가 안정 목표치에 먼저 도달을 하면서 다음 달에 있는 총선을 앞두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이 풀이하고 있고요. 영국 통계청은 음식료와 여가비용 그리고 가구제품 가격 인하 등이 CPI 인하로 연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 하락률은 예상보다는 낮았는데요. 5월에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은 5.7%로 지난달 5.9%에서 0.2%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오는 20일 금리 인하를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 여부를 선정하는 날이 오는데 현재 5.25%의 높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번 긍정적인 5월 CPI로 인해서 미국과 동일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캐나다 쪽에서는 간밤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7월까지 금리 인하를 유예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지속적인 고민의 흔적이 의사록에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앞선 지난 6월 5일 이 주요국 중에는 처음으로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에서 확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사실은 6월이 아닌 7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놓고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자신감으로 먼저 금리 인하 단행에 나서주면서 뒤이어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나서기도 했었죠.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는 7월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6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일하게 올 초만 하더라도 세 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캐나다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만 다른 점은 미국과는 다르게 이 해당 전망치가 올 연말까지 끝까지 유지가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7월에 캐나다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뜨거운 주인공은 바로 엔비디아죠. 그런 엔비디아 힘을 업고 TSMC도 이제 시총 1조 달러 클럽을 눈앞에 뒀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어느새 시가총액 8위 기업까지 등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시장에서 여전히 TSMC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AI 수요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TSMC 주가도 올해 들어서 벌써 70% 넘게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를 양산하고 GPU와 HBM을 한 대 묶는 패키징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TSMC와 엔비디아는 강한 주가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AI 수요 급증과 2025년 가격 인상 가능성으로 TSMC 주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TSMC의 목표가가 현재 주가보다 19%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에 의견을 더하고 있고요. 시티그룹과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TSMC의 목표가를 각각 12%, 17% 상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TSMC가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는 2028년에는 TSMC 전체 매출의 35%가 AI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AI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확산되면서 TSMC가 핵심 수혜자 중 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까지 월가에서는 일제히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소식인데요. 지금 유럽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5월에는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간밤에는 독일에서 클라우드와 물류 확장을 위해 1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존이 평가하고 있는 유럽은 앞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의 곳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센터에 대한 인프라 확장을 계속해서 늘려가겠다고 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유럽에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잠재력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마존의 투자 계획을 놓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4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마존의 이번 투자에 대해서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이자율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관료주의로 인한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번 아마존의 발표로 인해서 지금 아마존이 독일에 투자하는 총 비용은 178억 유로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은 글로벌 인프라 확장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AI를 두고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이 확장 소식이 아마존 주가에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